제4절 원가의 구성 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구성 첫 번째가 직접 원가. 직접 원가란 직접비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부비하고 직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방금 봤던 직접 재료비, 직접 농부비, 직접 제조 경비에다가 간접 원가인 간접 재료비, 간접 농부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친 것을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겠죠. 직접, 간접, 다. 그 다음에 총원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총원가라고 합니다.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합친 것. 이 총원가는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자기의 이윤을 붙여야 되겠죠. 판매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 이게 이제 제품의 매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크게 이제 정리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 거기다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제조 원가.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합친 게 이제 총 원가. 발생할 수 있는 이건 원래 다 비용일 텐데 총원가, 지금 판매원가라고 하고 여기다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5절 원가의 흐름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원재료 구입, 노동력, 그 다음에 설비 등을 구입해서 하는 구매활동, 그 다음에 각종 원재료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활동, 그리고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파는 판매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원가 흐름이라고 한다. 자, 재료비가 발생하고 농부비가 발생하고 제조경비가 발생해서 이것들이 제공품 계정으로 모이게 되고 제조공품은 제조 공정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거고 그것이 팔려 나가면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팔려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말 재고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원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가, 첫 번째가 이제 원가 요소 계정 있는데, 원가 요소 계정은 첫 번째가 재료비 계정, 노무비 계정, 제조경비 계정. 처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재료비 계정은 재료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 농부비 계정은 농부비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 제조경비 계정은 제조경비의 소비액을 기록하겠죠.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임차료, 수선비, 전력비 이런 것 등. 그래서 첫 번째가 원가 요소 계정에는 재료비, 농부비, 제조경비가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요소 계정의 첫 번째 재료비 계정 볼게요. 재료비 계정은 재료비의 재료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인데. 이런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재료를 구입할 때 우리는 차변에 뭐 원재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금 주고 샀다. 구입할 때 저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료비 계정의 차변에 재료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재료비 계정에 이쪽에다 적는다는 얘기예요. 계정 보실 거니까. 계정에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재료가 소비가 되면 이거 사온 재료를 쓰였잖아. 이렇게 해서 재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비가 됩니다. 재료비가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재료비 중에서 어떤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저 재료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썼다 또는 B라는 제품에 만드는 데 썼다가 추적이 되면 이 재료비가 이렇게 빠지면서 추적이 되면 그 A라는 제공품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고, 공통으로 써서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으로 보냅니다. 공통으로 써서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공품 A나 B에게 공통으로 나눠주게 돼요. 이게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재료 사왔을 때 차변에 재료비 빼고 재료 빼고 재료비가 됐다가 이 재료비가 사라지는데 추적이 되면 제공품 A한테 보내고 되는 것만 안 되는 것은 제조 간접비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제공품 A나 B한테 나눠주게 된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붕괴도 우리 일반 전태 입력할 때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붕괴를 하지 않았죠.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여기 특정한 제품이 쓴게 추적이 되면 재료비가 제공품으로 보내고 이게 지금 직접 재료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간접 재료비인 거야. 동시에 써서 모르겠어. A, B, C, D 누가. 그래서 요것을 여기 재료를 재료비 계정에다 적으면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여기 매입액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재료가 기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는 한달 단위로 하니까 월이라고 했고. 여기가 기초 재료가 있는 거야. 여기가 기말 재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이걸 더해갖고 남아있는 걸뺀게 소비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비액이 재료비 계정으로 모였단 얘기야. 재료비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재료비 6만원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재료비가 빠지고 이쪽에 있는 내용물이 재료비 6만원 중에 추적이 되는 것이 5만원이고, 그래서 제공품 A로 보냈고, 추적이 안 되니까 제조 간접비로 보냈고, 그래서 이 나중에 제조 간접비에 모인 거를 제공품, 만들어진 제품 A나 B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붕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봐야 될 그림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노무비 계정 보겠습니다. 노무비가 발생하면 뭐 임금 상여 발생하면 돈 나가고 차변에 임금 상여 이렇게 쭉 했겠죠. 그래서 저거 임금을 이쪽으로 빼내 가지고 노무비라는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다시 없애고 이제 제공품 A에 추적이 가능하면 제공품 A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직접 노무비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만 원이 A나 B 제품에 얼마인지가 추적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볼때 그림에 대한 얘기니까 붕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 재료, 현금, 임금, 현금. 그래서 저거 싹 빼고 재료비, 노무비 계정으로 보내고 재료비, 노무비 빼고 추적이 되면 제공품 A, 안 되면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내는 방식.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노무비 지급할 때 차변에 임금이었으니까 임금 계정에 여기 적힌 거거든요. 당월에 지급한 요 분계. 근데 이두 개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월에 지급한 게 당월에 발생하면 바로 다 가겠지만 혹시 당월에 못준거 있거나 전월에 미지급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시험하고도 무관하고. 그래서 이제 발생액이 노무비 계정으로 흘러간 거야.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추적이 되는 것은 이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A가 쓴게 추적이 됐으니까 A에 보내고 요 2만 원은 추적이 안 되니까 예, 재료비처럼 간접 노무비고 간접 재료비처럼 간접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공품 A에는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비 왔고 직접 노무비 왔고 추적이 안 되는 직접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지금 제조 간접비 계정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계정 볼게요. 제조경비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 현금, 임차료, 현금, 원재료, 현금, 이런 것처럼, 보험료, 현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계된 이 보험료들 모두 다 묶어가지고, 제조경비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경비가 추적이 되면 제공품 A, 이건 이제 직접 제조경비일 거고, 안 되면 제조간접비로 보내게 돼요. 똑같죠, 구조가. 재료 없어지고 재료비, 임금 없어지고 노무비, 그두개다 빼서 여기처럼 보험료 빼고 제조경비 해서 제조경비 없애고 모두 다 추적이 되면 제공품으로 보냈고 안 되는 것은 다 제조간접비로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조간접비 계정을 추가로 보게 될 텐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붕괴 그대로 다 써드린 거예요. 보험료가 생기면 여기에 차변에 보험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험료도 뭐 전달에 선급했을 수도 있고, 당월 걸 선급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따로 보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당월 발생액이니까, 그것이 제조경비 계정으로 모이게 되고, 임차료 똑같아. 당월 지급액만 있으면 그 발생액이 그대로 임차료로 다 와. 그래가지고 추적이 되면 제공품 A로 보내고, 추적이 안 되는 제조 간접비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세 개가 온 거죠. 재료비 제공품으로 한번 모였고, 노무비 한번 모였고, 이제 직접 제조 경비 모였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이제 제조 간접비에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금과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제조 간접비 계정을 제공품 A하고 B에게 이제 나눠주는 절차가 그 다음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 계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조 간접비 계정.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각 제품의 종류별로 제공품 계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공품 A, 이렇게 B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자, 이때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 직접 농업, 직접 제조 경비는 각각의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했었잖아. 분계로 설명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여기 추적이 되면 여기가 제공품 A라고 했고 안 되면 제조 간접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는 각 제품의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 했잖아.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는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조 간접비로 잡혀 있는 것을 모두 다 빼고 나눠줘야 돼. 만들고 있는 제품이 A인지 B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비율이야 뭐 중요한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제공품 A가 얼마 가져가고 만들고 있는 제품 B가 얼마, 뭐 여기 C가 있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계정으로 모이게 되면 재료 빠지고 제공품 A, 농업비 빠지고 제공품 A, 제조 경비 빠지고 제공품 A 했고 여기 아까 제조 간접비 썼던 것 마저 나눠서 A하고 B한테 나눠주는 게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차변에 모였던 제조 간접비 계정 전체 금액이 99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A 제품과 B 제품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계정을 순차적으로 쭉다 보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금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금액을 제공품 A하고 제공품 B로 이제 배부해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나눠줘. 또 일정한 기준으로. 그러면 요 A라는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비가 5만 원와 있고, 직접 농업비가 8만 원와 있고, 직접 제조 경비가 4만 원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제조 간접비 공통으로 사용돼서 알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배부해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제공품 A의 전체의 원가가 집계가 된다. B는 뭐 가상적으로 있다고 치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의 분계하고 이 그림은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정말 중요하게 나온 건 이제 그 다음 장 그림이니까. 제공품 계정 보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와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품의 제조 원가를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제공품을 감소시킨다. 이걸 분계로 보면 여기 있던 재료비 다 없어지고 농업비 없어지고 제조 경비하고 마지막으로 제조 간접비까지 빼서 다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 제조 간접비는 전체 9만 원 중에서 A한테 5만 원 갖고 나머지는 B한테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제공품이 이렇게 빠지고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품의 원가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딱 외워야 될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다 빼고 부과해서 제공품 A까지 왔어요.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빠지고 제품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제공품에다가 그리고 제품에다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제공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공품도 기초, 월초 제공품이 있겠지. 그 여기다가 왼쪽에 이것들이 다 적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에 요 이름이 적히는 건데, 이거 기록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다음 페이지를, 요거 먼저 봅시다. 자, 이 제공품이라는 계정에 차변에 기초 제공품, 월초 제공품이고, 여기에 이번 달 또는 이번 기수에 쓴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추적되는 것들, 그리고 추적 안 되는 것들 나눠준 거. 요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 이게 단기
연도로 보면, 월로 보면 당월 당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당기에 쏟아부은 모든 돈이야. 당기 총 제조 원가. 거기서 요거를 차월 또는 기말로 바꾸면 기말 제공품을 빼면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내 제품 계정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 자, 이제 제품에 모인 게 이렇게 빠져나간 게 팔려나갔다는 뜻이고, 그럼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여기에 기초 제품 또는 월초 제품이고,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기말 제품 또는 월말 제품을 빼면 이게 매출 원가가 돼요. 이렇게 흘러가더랍니다. 자, 좀 뭔가 복잡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을 정리하면 요 그림표만 암기하시면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재료비, 농비, 제조 경비의 붕괴나든지 그 계정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제공품 계정에, 이제 시험에서는 원래 원가 계산은 월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서는 1년 단위로 하니까 표현을 기초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공품 계정에 뭐가 적히냐면,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래 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 받은 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인 거예요. 올해 연도에 발생한 총 원가. 그리고 거기서 기말 제공품 안 만들어진 걸 빼면 그게 뭐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야. 자, 제조 원가 명세서 기억나시죠? 제조 원가 명세서를 간단하게 써보면, 자, 재료비 나오죠? 그 다음에 노무비 나오죠? 그 다음에 제조 경비 나오죠? 요세 개를 싹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게 그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합니까? 기초 제공품을 더하잖아요. 여기 기초 제공품을 더했어.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죠. 여기 기말 제공품을 뺐어. 그게 뭐야? 그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거야. 이해되셨죠?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를 다 합친 거. 이게,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뭐가 적히느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적히는 거예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비 다. 그리고 거기서 이쪽에 있는 기초를 대갖고 여기 기말을 뺐으니까 제공품 계정의 대별에는 뭐가 생기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생기는 거야. 요것을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 위에서 아래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 기초 재료비, 아니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가 모두 다 합쳐졌어.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을 뺀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리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에 기초에 있는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제고가 뭐야? 매출 원가. 손익계산서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가는 게 뭐냐? 요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네요. 이렇게. 또는 뭐 여기 제공품 계정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를 모두 합친 게 뭐야?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 거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해 가지고 기말 제공품 뺀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적히게 된다.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뒤에 출제됐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료비부터 했던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분기를 하고 계정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의 계산 보겠습니다. 기초 재료 재고에다가 단기 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면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더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이게 이제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초 빼고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야. 그래가지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여기가 이제 기초 제공품이고, 여기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게 뭐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와 재무제표의 관계 봅시다. 그중에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는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 제공품의 기말재고, 제품의 기말재고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구조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 틀에다 놓고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기초 원재료 재고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에서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됐고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되면 이걸 싹다 합쳐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에 발생한 모든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거를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매출 원가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기초에 있는 제품에다가 단기에 새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 이것이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인데, 제품인데, 여기서 기말을 뺀게 매출 총이익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로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틀과 손익계산서 얘기 틀을 여기까지를 넣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다 기초 제공 더 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것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의 가운데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제6절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 계산의 절차. 원가 계산이란 제품의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 회계 분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집계하는 걸 보고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이 원가 계산의 절차는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품 한 단위당의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 과정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계산의 첫 번째 단계가 요소별 원가 계산인데, 이 요소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세 가지 원가 요소로 분류해서 집계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고, 노무비가 얼마고, 제조 경비가 얼마인지를 집계를 한다. 그 다음에 요소별 집계 이외에도 각 원가 요소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서 파악하지만 결국은 직접 재료, 간접 재료, 직접 노무, 간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하면 결국 6개가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료비는 모두 다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로 보겠다. 노무비도 추적이 가능한 직접 노무비로 보겠다. 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안 그런 게 있긴 한 노무비도 있지만, 그리고 제조 경비는 모두 다 추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실제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재료비는 모두 다 직접 재료비다라고 보고, 계산할 때 재료비는 모두 직접 재료비다. 노무비는 모두 직접 노무비다.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제조 간접비라고 해서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원가 계산을 출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는 모두 직접 재료비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조 간접비로 해서 집계를 하는 절차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된 원가 중에서 이 제조 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인 원가 부문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조 간접비를 부문이라는 얘기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된 원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로 하기로 했죠. 이것은 추적이 되는 거니까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시켜주면 됩니다. 누가 얼마 썼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제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것이 발생한 장소 또는 부문별로 구분해서 집계해뒀다가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 배부, 부과. 즉,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계산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추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그냥 바로 보내면 돼요. 그게 부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제조 간접비는 추적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 부문, 제조 부분이 얼마 발생했고 보조 부분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절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품에다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 부과.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특정 제품에 집계하는 거, 누가 얼마 썼는지 아는 거니까 그 제품에 집계하는 것을 부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제조 간접비를 추적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에 인위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배부라고 합니다. 배부. 비슷한 표현이 배분이 있는데, 이 배분도 나눠준다는 개념이긴 맞는데, 공통적으로 쓴걸 제품에 나눠주는 것을 배부, 제품이 아니고 어떤 부문에 나눠주는 것을 배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 요소별 원가 계산에 집계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하고, 동시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한 제조 간접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별로 배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원가를 합쳐서 각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다음 과정부터 배워야 될 전체 내용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 들었고, 직접 농업비가 100만 원 들었고, 제조 간접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근데 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원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요소별로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직접 농업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집계를 하란 얘기지. 그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는 누가 얼마 썼는지 아니까 추적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뭐 40을 썼다는 걸알수 있고, 얘가 60을 썼네요. 그래서 100인 거지.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얘가 70을 썼고, 얘가 30을 썼네요. 이걸 알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부과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고. 자, 이 제조 간접비는 공통으로 썼죠. 그래서 곧바로 나눠주면,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각 부문으로 집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조 부분에서 얼마를 썼고, 보조 부분에서 얼마를 썼고, 이거를 여기서 집계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조 부분이 50 썼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이 50 썼다. 이렇게 집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조 부분은 이 제품이 진행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걸 보고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배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돈이 100이 이렇게 집계가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100을 여기 둘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제품의 원가가 나오는 거겠죠. 이 마지막 과정이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집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품별 원가 계산하는 거. 이 절차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원가 계산 방법에 분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또는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합니다. 자, 집계 방법이란 얘기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집계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구분해서 집계하고, 그 다음에 생산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생산 형태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란 개별 생산 형태의 기업에서 채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인데, 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그래서 이 경우에 개별 생산 형태가 뭐냐? 종류, 모양, 크기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서로 달라. 예를 들면 이제, 가구 제조업도 있겠죠. 기계 제작업도 있겠고, 조선업도 있겠고, 건설업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은 각 주문 받은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 크기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업종이 뭔가 잘 보시면 되겠죠. 기계 제작, 항공기를 뭐 다량으로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 주문 받은 걸로.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 그리고 원가를 공정별로.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이제 화학, 공업, 제지, 제당, 설탕,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회사. 주문받아서 바가지 만드는 거 아니잖아. 바가지를, 똑같은 모양의 바가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기 되겠죠. 그게 이제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생산 형태와 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그리고 업종 받으시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생산 형태고, 원가를 공정별로 집계한다. 각 제품별로 집계할 의미가 없잖아. 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그 부분만 할수 있어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로 봅시다.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첫 번째,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어떤 금액을 쓸 거냐, 실제 발생한 걸쓸 거냐, 아니면 예상된 금액을 쓸 거냐, 표준된 금액을 쓸 거냐의 차이. 그래서 이 표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모두 다 실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이 실제 원가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 원가 계산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한 걸 써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제조 간접비만큼은 실제가 아니라 미리 1년치를 예상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 방법이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만 예정된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재료비도 표준, 노무비도 표준, 제조 간접비도 표준. 즉, 미리 설정된 표준 금액을 나눠주는 방법. 그래서 표준과 뭐 미달하거나 표준에 초과되거나, 그래서 뭐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고,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원가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 봅시다. 원가 계산 방법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고정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제조 간접비 중에서 원가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뭐 공장의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제품의 원가로 처리하느냐,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기간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기간 비용으로에 따라서 저것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면 전부 원가 계산, 고정 제조 간접비를 그냥 기간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변동 간접비까지만 원가 계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고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및 고정 제조 간접비 모두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계산 방법이고, 그래서 이 방법은 기업 외부에 보고하는, 공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은 전부 원가 계산을 뜻하고,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